집에는. 다림만의 육수를 내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. 반건조 상태의 밴댕이를 햇볕에 바짝 말리는 일이라는데요. 이게 지금 뒷불을 이렇게 직접 말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? 자꾸 말라야 돼요. 여기 나면 안 말르면 국물이 안 시원하고 맛이 없어요. 아, 이게 바짝 말려줘야 돼요? 말라야 돼요. 할 짓이 아닙니다. 비용을 들어야 돼요. 내야 되고. 이건 말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. 가게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다림. 우와. 항아리네요? 예, 항아리 원래 숙성이 잘 된다니까. 아니, 대체 뭘 숙성하신다는 거죠, 달인? 조심스레 속을 공개하는데. 지금.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항아리 속 재료들. 그 안에서 달인이 꺼낸 것은 다름 아닌. 뒷부러 보이지? 오, 이게 지금 되게 완전히 마른 게 아니었네. 예, 아직까지 마른 게 아닙니다. 밴댕이를 말리기 전 특별한 방법으로 숙성해 쓴다는 달인.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이라는데요. 도리산하고 강수밴 천일염입니다. 천일염 소금. 밴댕이를 숙성하는 첫 번째 과정. 도리와 천일염을 섞은 특제 소금을 만든 후 표고버섯을 더해 향을 입힙니다. 요거는 원래 이 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이 비릿한 맛도 잡아주고 이게 구수한 맛을 내주고. 그 후 뜨겁게 달군 솥에 섞은 재료를 모두 부어 달달 볶아주는데요. 재료의 수분이 모두 날아갈 때까지 쉼없이 저어줘야 한답니다. 이게 볶아서 하시는 겁니까? 여기 볶아줘야만이 이 세 가지 맛이 살아나가지고 뒷풀이를 숙성시킬 겁니다. 뒷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숙성을 시킨다고요? 예, 예. 물기 없이 달달 볶아 수분은 날리고 구수한 향은 더한 달인의 특제 숙성 재료. 넓은 쟁반으로 옮겨 한 차례 식히는 과정을 거쳐주는데요.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작업을 반복한답니다. 야, 이러면 뒷불이도 진짜 잡내 많이 잡아주면서 향기도 우러나겠네요, 완전히. 예, 예. 향도 좋고 구수하고 그렇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아니, 이거 뭡니까? 이게 깻묵이라 하는 건데, 예. 아, 이 참기름, 예, 참기름 짜고 예. 나온 겁니다. 구수함을 더해줄 마지막 비기, 깻묵이었군요. 뭐, 하나 향도 더 좋지. 진짜 끝내주는데요, 지금 이거? 달인의 숙성 항아리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, 우선 항아리 바닥에 곱게 간 깻묵을 깔아 채워줍니다. 깻묵을 내면 뒷보리하고 같이 겹치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구수합니다. 깻묵가루 위에 반건조 상태의 밴댕이를 가득 올려주는데요. 우와, 꽤 많이 이렇게 건조하시네. 아, 이렇게 해서 또 안쪽 이렇게 숙성을 같이. 예. 마지막으로 볶은 숙성 재료를 넣고 꼬박 하루를 염장해줘야 합니다.